씨? 네.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10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심윤지라고 합니다. 됐어요. 10개월?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네. 네. 그 때가 가장 힘들 때인데 어때요? 네. 좀? 이제 조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한창 많아지고 막 제가 안녕 하면 똑같이 이렇게 안녕 인사해주고 그럴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육아가 힘들지 너무 네, 너무 힘들긴 한데 행복감이 훨씬 더 커가지고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임신 사실을 네, 알게 되고 그때 네. 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네. 네. 축복을 받아야 하는 아이인데 네. 당황감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불안감을 처음 느끼게 해줬다는 게 되게 너무 총파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 심장 소리를 같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엄청 크고 그냥 진짜 생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그치. 경험이어서 이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결정이 들어서 네, 그때 낳게 됐고 네, 그렇게 됐어요.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부모로서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도 나는 네.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아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처음에 우리 아이 낳았을 때 막 육아수당 뭐 네, 주고 맞아요.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네네. 영화부에서 청소년 부모의 아이 한 명당에 지급하는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 같은데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준다고 하시네요. 이게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인 가족이고 아, 안녕하세요. 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싶은데 혹시 일단 선생님께서 그냥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네. 아, 그 혼인신고가 안돼 있어서 네 근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혼 관계 증명서하고 또 동일한 주소의 등본, 제3자의 진술서, 가족 행사 참여 사진 이런 이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아동 양육비 지원 받으러 왔는데 뭘 하면 될까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청소년 부모면 다 지원 받을 자격이니까. 아, 청소년 부모라고 다 지원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두 분이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요. 아이를 실제 양육하고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는데 그 금액은 250만 원 정도 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받았고요. 소득금액 증명서 받았고요. 통장사본 확인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 지원비 이게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경제력이 생기기 전까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꿈이 있을까요? 이번 연도에 2차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네, 합격을 했어요. 아이고 나. 축하드립니다. 대학 입학과 그리고 졸업을 해가지고 경제력을 좀 갖춰서 전문직을 가진 멋진 엄마가 되는 게 제 일단 계획이고 예,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청소년
청소년 부모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여성가족부는 길잡이이다.